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과 또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에 보면 장막, 성막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죠. 장로들이라도 하고 족장들이 여섯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수레를 끄는 소 12마리를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성막을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성막이 바로 이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발라 그 성막을 구별했다 하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붑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되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막을 더욱 아름답게 한 것을 봅니다. 이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을 갖다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88절, 민수기 7장 1절에서 88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각 지파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막을 짓고 덮개를 덮고 수레를 끄는 소와 그리고 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또 성막을 메고 가는 고아 자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12일 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봤는데, 바로 이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각 지파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매일매일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제일 먼저 그 선두에 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민수기 7장 88절까지 보면은 예물 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물을 동일하게 드립니다. 유다 지파, 또그 다음에 있는 둘째 지파, 이사갈 지파, 또 셋째는 스불론, 모든 지파가 동일합니다. 황소 한 마리, 또 금 한 덩어리, 뭐두 덩어리도 아니고 세 덩어리도 아니고 황소 두 마리, 세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 바치고 한 마리 바치고.
이렇게 동일하게 열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총 84절에서 88절까지 보면 은장반 12개, 은쟁반 12개를 드렸고 금숟가락 12개를 드렸고 또 향피우는 그릇 그것도 12개를 드렸고 숫송아지 12마리, 수양 12마리, 어린 수양 12마리, 소재물 12마리, 하목재물 수소 24마리, 2마리씩. 그래서 열두 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한자의 존귀한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7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각 지파,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각 지파에서 저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아, 성막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는 일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합심해서 성막을 지었듯이 성막에 필요한 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지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자로서 특별히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성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열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땅까지 열왕을 관할하였다라고 솔로몬의 이 넓은 영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러세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은 결과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왕권 시대에 와가지고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알았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보니까 성전이 완성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에 지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희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시대에서 성전시대로 옮겨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는 우리가 중요한 대로 지성소가 있고 또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 임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방울단 예복 속에 그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죽음을 면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민수기 7장 89절이죠. 88절까지는 열두 지파가 대표해서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89절 마지막 절은 모세가 심하게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기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오늘 민수기 7장 89절은 마지막 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희막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기, 이 증거기 안에는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여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장막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0년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새벽까지 신문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구원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